여러분, 이번 시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겠습니다. 이 법은 경찰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또 청원 경찰도 거의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아주 중요한 법이 되죠. 실제로 1과목에서 20문제 기출한다면 한 5문제 정도는 낼 것이고요. 25문제 낸다면 한 8문제, 7, 8문제까지 낼수 있다는 거죠. 한 25%를 낼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62페이지인데요. 예. 자, 보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를 보세요. 제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1조 옆에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개별법들은 1조에 반드시 목적 조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법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하고요.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관 직무 사항을 규정하는데, 경찰관의 직무는 뭐 때문에 하는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외우셔야 돼,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무 범위를 정하는 거 맞는데, 무엇을 위해서 직무 범위를 정합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하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 그 다음에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질서 유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한다. 뒤에 가면 뭐 있어요? 그냥 갈로에서 시험 내놨습니다. 예. 연습 문제에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 예, 이걸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 예, 외우셔야 돼요. 청원경찰 제대할 때까지, 제대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보세요. 똑같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요거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경찰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거죠. 경찰이 할수 있는 일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법이 가장 기본법이다. 경찰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법이라는 거죠. 경찰 작용과 관련한 가장 기본법이다. 물론 이와 다른 특별법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법이 없는 한이 법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개별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찰관은 이 법에 따라 직무 수행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뭘 기억하시는가 하면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법이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법이다.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거죠.